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의 특성을 잘 보자. 병은 일간이 병이다. 병화는 뭐냐? 오행상.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됩니다. 양화, 음화, 양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태양을 상징해 준다. 태양. 자, 그래서 일간의 병화를 갖고 대내는 태양으로 보자. 태양. 근데 태양은 뭐냐? 태양은 좀 강렬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간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좀 신강사주인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신약사주면은 도와주고도 생색내기가 힘들다. 도와줬는데도 그 공을 받기가 어렵다. 이를 이야기 줍니다. 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역할. 역할은 만물을 생육해주라. 이걸 이야기 주죠. 만물. 만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태양은 너의 목적은 만물을 키워주고 비춰줘서 열매를 비춰서 열매를 단맛나게 만들어주는 것, 혹은 살균,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해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 역할이 무엇인가? 아, 생육하고 키워주는 일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얘는 모든 만물을 잘 비춰서 살균작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더욱더 결실과 끝맺음, 끝마무리를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병화의 특성이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간이 병화다 그러면 무조건 칭찬을 통해서 이 병화는 신강해주게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만약에 병화를 갖고 있다면 뭐냐? 무조건 강하게 키워라. 그 강하게 키우라는 건 뭐냐면 칭찬을 통해서라도 강하게 만들어주라.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식관을 보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데, 얘는 뭐냐? 병화에게 있어서 갑과 을은 뭐냐? 인수다.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상생시켜줘도 목생활을 시켜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얘는 목생활을 해주는 것보다 목생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얘가 병화가 갑목과 을목을 오히려 생을 받는 것보다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뭔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반전됐다는 거예요. 목생활을 받고 모든 걸 받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얘가 얘들을 키워주고 양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수니까 어떤 교육, 학문 이런 쪽으로, 연구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좀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인수다 이렇게 보겠죠. 인수. 그럼 얘는 뭐냐면 어머니의, 육친에서는 어머니에 해당이 되겠죠. 모친. 그리고 창업에 해당이 되겠죠. 창업. 학문에 당연히 학문이겠죠. 학문. 귀인이겠죠. 귀인. 자, 그러면 병화를 갖고 있는데 학업 문제를 질문할 때 이 아이가 대학교를 가냐 어떠냐, 어떤 문서에 대한 기운 자체를 질문할 때, 창업을 할 때 합격하냐 이걸 볼 때 병화는 당연히 인수를 봐줘야겠죠. 얘의 기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병화는 뭐냐? 얘들을 키워주고 해주는데 어떤 계절의 병화냐, 이게 핵심이다. 이게 본 거죠.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봄의 태양은 어떻고 여름의 태양은 어떻고 가을과 겨울. 두 번째, 병화는 시간, 태어난 시간을 잘 봐라. 태어난 시간이 오전이냐,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한밤중이냐. 예를 들면 이 병화가 태어난 시간이 한밤중이다.
정일간을 갖고 있는데 자실 태어났다. 아니면 축신이 태어났다. 이때는 자와 축신이 태어났을 때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달빛이 있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병화가 있을 때는 얘는 직장 자리와 밖에서 활동, 사업장 자리가 어떤가 이런 걸 잘 참고해서 설명할 수 있어줘야 한다. 자, 그러면 병화의 특성이 일단은 어떤 누나를 잘 봐줘야 한다는 거겠죠. 비춰준다는 거죠. 비춰주는 거. 자, 그런데 얘는 얘를 키워주고 얘를 비춰주고 양피주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을복이라는 거예요. 을복. 일간이 을복을 갖고 태어나면 일간이 을목일 때는 병화가 오면 최고 반기고 좋아하죠. 1년 12달. 그런데 얘는 얘를 키워준단 말이에요. 키워주고 길러주는데 얘는 얘한테 큰 힘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육친관계에서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가 병화가 간목이다 하고 을목이 있을 때 어머니가 을목을 갖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 을사이게 이게 어머니다만 모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병화는 오히려 모친을 양육하고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생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도움은 물질적 도움을 못 받았어도 또 설령 어머니가 아무리 밀어주려고 해도 병화에게는 만족되지를 못하거나 혹은 병화는 일방적으로 목을 을목을 양육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관계를 잘 보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을목이 대운상으로 만약에 을목이 들어와 있어요. 을목이 들어왔을 때 이게 문서를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창업을 할까 말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 사주에서 신강하다면 얘를 키워서 얼마든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얘가 신약할 때 을목이 들어올 때는 절대 문서를 잡지 말아라 창업하지 말아라 이걸 꼭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병정은 뭐냐? 비견이죠. 비견. 그러니까 여기서 비견은 당연히 형제를 이야기, 형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이럴 때는 병화가 병정이 있을 때는 뭘 봐야 하느냐? 이때도 신강신약이나 보고 특히 한 여름철이냐 이걸 봐줘야 돼요. 만약에 병이 있을 때 한 여름철이다 오다 아니면 병이 있을 때 미월이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한 여름철로 되고 한 여름철의 기운이 있을 때 이때 다시 대운에서 이렇게 똑같은 강렬한 화기가 들어올 때 정면 이렇게 강한 화기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때를 잘 눈여겨봐라. 이럴 때는 뭐냐? 말 그대로 강렬한 태양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탄다는 거죠. 불타버리는 거죠. 태우는 거죠. 신강사주에서 같은 병화가 떴다. 병화. 그럼 뭐냐? 태양이 하늘에 두 개가 떠 있다는 거겠죠. 두 개가 떠 있다면 뭐냐면 반드시 악재를 겪는다. 어떤 문제에서? 건강에 대한 문제에서 건강.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문서 같은 경우 다 태워버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악재를 겪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병화가 같은 사주 구성에서 일간 병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신강한 상태에서 한 여름철만 참고하라. 한 여름철에 이렇게 병화를 갖고 있는데 사주 구성이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강렬한 화기가 들어올 때는 그때는 건강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서를 함부로 잡으면 이때는 필패한다. 이걸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와 키토다. 자, 여기선 뭘 보냐? 당연히 식상이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뭐냐? 남자에게는 장모에 해당이 되겠죠. 장모. 여자에게는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장모.
비춰줘서 뭔가 만물을 양육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여기는 여름철을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신약한가 신강한가를 잘 봐줘라. 신약한 상태에서 기토가 들어오거나 부토가 들어올 땐 왜는 태양빛이 꺼져버립니다.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회 아 꺼지고 빛이 없다. 빛이 없고 화기가 가물가물 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화가 화기가 약하면 오히려 산에 무토 산 위에 넘어가는 꼴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서산의 지는 태양으로 봐줘라. 그러면 얘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지는 상태에서 뭔가 성공을 거두고 뭔가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한밤중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다. 그러니까 이미 해는 서산에 저 가고 있는데 아니면 기토에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뭔가 곡식을 싣고 어떤 목적을 취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잘 자라지 않는다. 왜? 빛이 약하니까. 이 관계를 잘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병화 일간을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흐름 자체에서 신강과 신약한 걸 보자. 식신상관이니까 뭔가 이렇게 추진력을 하려고 하겠죠. 추진력 뭔가 내지려고 100%를 저지르려고 하겠죠. 그때 딱 운에서 들어와 있어요. 식상이 다시 운에서 딱 들어온 거야.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식상이 들어오니까 뭔가 하겠구나. 거기까지는 중요한데 결과는 뭐냐, 손님들은 뭐냐면 그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두냐 못 거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들은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려고 왔습니다. 식상이 들어와서 하려고 해요. 근데 결과는 뭐냐, 그게 성공으로 거둘 수 있느냐 성공으로 못 가느냐 이걸 알고 잔다는 거죠. 손님들은 그걸 알려면 뭐냐, 이 평화가 사주 전체를 구성해서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봐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얘가 들어오면서 신약하다면 뭐냐, 추진력 100% 100장은 내줄렀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다시 때를 기다려서 오히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전에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당연히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무토와 기토에도 당연히 병화를 놓고 볼 때 잘 해줘라, 참거라. 일단 식상이 뜨고 병화에서 식상이 뜨면은 무조건 얘는 비추려고 해주고 비추겠죠. 비추니까 여기서 열매를 따려고 하겠죠. 열매를 뭔가 심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얘가 신약하게 되면 비추로서의 힘은 잃었기 때문에 생육시키기가 어렵다.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가 어렵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과신이다. 남자에게는 재성이니까 아내를 상징해주고 아버지를 상징해주고 여성에게는 시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상징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친관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당연히 재니까 편재와 정재, 재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병화는 어쨌든 강렬해져야 한다. 얘가 강렬한 얘를 비춰서 아니면 얘는 살균작용을 해주겠죠. 얘가 비추어서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병화는 뭐냐, 얘들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화는 뭐냐, 적당한 수분과 얘만 목과 주어지고 토가에 이루어지면 여기에 있으면 토에 뭔가를 예를 들면 비가 내리거나 물이 있어서 대지에 촉촉한 기운이 되고 여기에 태양빛으로서 이 만물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얘들은 없어도 상관을 안 합니다. 이 변화가.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굳이 자기들이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소화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경과 신이 들어올 때 이 병화를 어떻게 보느냐. 일간 병화가 있으면서 경신 자체가 만약에 되면 과하게 있다. 얘들이 경과 신이 많이 있다면 하나의 얘는 이때 서리로 봐줘야 돼요. 이때는 물상론에서 서리. 서리 이슬이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태양빛으로 쓰는 힘 자체가 빛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게 보죠. 자, 설이 이슬로도 보지만은 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구름이 낀다 이렇게 봐야겠죠.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이 끼니까 당연히 얘는 어두워진다는 거겠죠. 어두워지니까 자기 역할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므로 병화를 갖고 일반 병화인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경신이나 신유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하나만 갖고 들어와도 굉장히 버거워한다,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힘들어하고 자기의 역할 자체를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워낙 강렬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병화는 뭐냐, 다시 한번 볼 때 신약한가 또 신강한가를 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태양빛인데, 태양빛인데도 조금만 비와 구름만 오면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가 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항상 병화에서 재성이 많이 들어올 때, 재성이 겹치거나 재성이 혼잡되거나 했을 때, 제가 혼잡이 돼 있을 때, 얘는 남자라면 돈을 버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기운이 약하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고, 여성들 같으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버지와도 큰 득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논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임과계가 있다. 병임은 원래는 충입니다. 충 자체, 아니 그 극입니다. 극.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수의 기운 자체, 얘는 수. 가장 병화가 이 중에서 식관 중에서 가장 반기지 않는 것이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 얘는 비예요. 비. 얘는 태양이고, 태양이 떠오르면 비는 멈추고, 비가 내리면 태양은 숨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은 극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얘 병화는 병화가 예를 들면 사주에서 이렇게 병화 일간을 갖고 있다면, 되도록이면 이 태어난 월간 같은 경우가 시간 자체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개수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 병화 중심으로, 병화 일간 중심으로 개수가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한다,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일 비 내리는데 이 얘는 어떠냐는 거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병화는 이 개수는 차라리 지장간에 진속에 이렇게처럼 암장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어느 때 좋느냐, 얘는 한 여름철로 화기가 강할 때 얘가 두는 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있는 것은 썩 좋은 조합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임 자체는 뭐냐? 임. 얘는 여기에 대해서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 따로 여기를 보자. 이게 병이 만약에 임을 만났다, 이 개를 만났다. 자, 얘가 이렇게 두르면 이것은 태양이
휘황찬란 휘황찬란 빛이 강유에서 서로 비추고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떠오르거나 호수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빛은 빛은 비춰주고 태양은 비춰주고 호수에서도 태양빛이 반사되는 것이고 바다 위에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금상첨화다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때 보느냐? 하나의 어떤 큰 중요한 크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장관 자리에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고위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일간이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인수가 신강사주에서 인수가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의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신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얘 카드를 써서 봐줘야 한다.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때 이 상황에서는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고 얘가 시작할 때는 오히려 얘한테 눌려가지고 쩔쩔매고 힘든다. 그러니까 뭐냐? 별볼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므로 반드시 얘가 병화에서 수를 만나 인수를 만났을 때는 신강한가 시작한가를 놓고 보고 신강할 때는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냐면 최고의 좋은 위치 최고의 좋은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얘는 비 내리고 태양이 비 내리면 이건 바로 흑운 차이라고 하죠. 흑운 차이. 검은 구름이 태양빛을 가른다. 흑운 차일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먹구름이 들어오니까 이 상황에서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일간의 병화를 갖고 태어났다. 그럼 뭐냐? 일단 병화는 신강해야 한다. 근데 이놈이 뭐냐? 조금만 피와 구름만 와서 숨으려고 한다는 거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약한 상태에서 경신계가 들어온다면 경신인계가 들어온다면 신약사주에서 얘들이 들어온다면 악재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떤 사업적인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까요? 할 때 저는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걸 꼭 잘 참고를 하시라. 그러니까 어쨌든 병화는 신강해줘야 한다. 강렬해줘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찌그러진 태양이 아니라 먹구름 속에 숨어있는 태양빛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짱짱 내리치는 태양을 만물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간에서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잘 참고해서 사주를 잘 분석하는데 활용해줘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이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냐 그 태어난 시간이 어느 시간대냐 이걸 잘 분석해서 설명하고 신강이냐 시작하냐 운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냐 아, 이 사주가 지금 신강하다 얘들 들어온다 얼마든지 들어오라 그러죠. 얼마든지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할 때는 아니다 멈추자 사업을 함부로 오픈시키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병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